일단 한번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살짝 뜯어보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이 팽어 초콜라라고. 안녕하세요, 푸드 투어리스트 김선훈입니다. 저는 8구역에 있는 몽소 공원에서요, 그 동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있는 몽마르타 언덕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날씨가 되게 뜨겁고 햇빛도 덥긴 한데, 그래도 바람이 좀 시원해서 그늘 쪽에 걸어가면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쪽 가는 길 몽소공원 옆에는 그 몽마르트 묘지도 있고, 그 옆에 지나가면 이제 몽마르트 언덕하고 샤크레퀘르 성당, 그러니까 거의 뭐 동격으로 부르죠. 몽마르트 언덕하면 그 성당이 나오는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근처에 굉장히 유명한 바게츠로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빵집이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관광지인데, 지금 시간이 한 4시 넘었는데 어쨌든 오픈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일단 가는 길에 있으니까 혹시 열었다면 들려가지고 빵 하나 사 먹어야겠죠.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그 뭐 바게트로 엘리제 궁이라고 프랑스 대통령 궁에 뭐 1년 동안 납품했다는 업체, 그러니까 빵집이 있던 곳인데요. 바게트가 유명하다고 하고요. 뭐 다른 에클레어나 디저트들도 몇 종류 있다는데 가성비가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나 이런 데 특별히 딴 데 투자하지 않고 비교적 일반적인 퀄리티의 빵을 낮은 가격에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트래디셔널 바게트로 2015년에 상 받았다고 하고요. 큰 종류하고 쿠키가 보이고. 네.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팽어 초콜라하고 저는 일단 바게트를 사러 왔는데. 네, 심플하게들 생겼네요. 대체로 디저트나 빵 종류들. 네. 네, 지금 날씨도 덥고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거를 사서 먹는 거는 무리일 것 같고요. 가장 유명하다는 오리지널 바게트 하나 사갖고 갈게요. 아, sorry, may I have a one baguette tradition, please? Maybe one more pan au chocolat. Let's see. That's all. Thank you. Inside, please. Ah, cool. Woo. 여기 동전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이에요. Perfect. Wow. This is a. You too. 네, 이렇게 해서 얼떨결에 팽어 초콜릿 하나 샀고요. 지금 사실 더워가지고 몸이 뻑뻑합니다. Merci beaucoup. Have a nice day. 네, 엄청 기름져 보이네요. 벌써 주머니 담았는데 기름이 담자마자 붙었어요. 일단 지나가는 길에 팽어 초콜릿 조금 있다가 올라가서 쉴 수 있는 데서 먹고요. 바게트나 한 조각 먹어볼게요. 네, 저는 몽마르트 언덕 인근에 있는 이 바게트로 유명한 르 그리네어 빵, 네, 이런 곳에서, 제가 발음이 잘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바게트 하나 사갖고 왔어요. 일단 한번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살짝 뜯어보는데 제대로 겉에 잘 부어져가지고 안쪽에 뽕뽕뽕뽕 보면은 속에 촉촉한 거 보이죠. 그래서 한번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네요. 왜 바게트는 재료가 한정돼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쪽들도 다 똑같이 이런 천연 발효 해가지고 사워도우라 그러나요? 이런 것들 사용하니까 이 바게트 같은 경우는 신맛이 난다기보다는 소금이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제가 프랑스에 도착한 첫날 친구네 집에, 친구도 왜냐면 빵을 맛있는 데 많이 찾아다녀가지고 직접 사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바게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이거 그 말 그대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데 확실히 짠맛이 확실하게 강해요. 그냥 일종의 그냥 제가 뭐 885센트 주고 슈퍼에서 사온 그런 공장에서 그 원단, 생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받아다가 그냥 근처에 있는 오븐에다 굽기만 하는 그런 도우를 사용한 공장제 바게트보다 이런 식으로 딱 한정되어 있는 물과 밀가루와 이스트, 소금만 사용한 이런 바게트들은 뭐 자연숙성하고 여러가지 나름의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테크닉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바게트들이 대체로 소금을 사용한 흔적이 이게 뭐랄까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화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자체로도 짠맛이 조금 강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제조하는 과정에서 터득된 노하우겠지만 하여간 제가 첫날 왔을 적에는 이런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바게트 같은 경우는 뭐 빵에 대해서 물어봤을 적에 사람들이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 파리지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제가 입에 담기에 좀 쑥스러운 용어긴 한데 파리에 사는 친구들이 이야기할 적에 유명한 빵집 같은데 뭐 상으로 받는 빵집 같은 데는 충분히 뭐 존중할 필요가 있고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한 필요가 있지만 대체로 이야기했을 적에 그런 좋은 상을 받은 빵집의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빵을 만들거나 혹은 아주 개성적인 빵을 만들거나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먹어볼 적에는 그 둘 중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두루 즐길 수 있는 평범하고 맛있는 바게트를 만드는 집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친구하고 식사해가지고 밥 먹으러 그 뭐죠 장 보러 나왔을 적에 따로 그렇게 도우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신맛이 강하게 났던 그 툭툭한 빵 그런 것들은 되게 개성적인 맛을 내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뭐 유명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명세를 떨치면서도 그냥 계속 낮은 가격 전책을 고수하고 가장 두루두루 편안하게 널리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드는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역시 맛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디존 머스타드 있으면 좀 찍어가지고 먹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사온 빵은 이 팽오 쇼콜라라고 벌써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 여기 살짝 봉지가 돼가지고 종이를 접은 다음에 여기 살짝 끝에만 살짝 꼬아놨네요. 근데 하여간 같은 빵집이고요. 그 사이에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막 기름, 버터 같은 거 기름 엄청 묻어있네요. 버터 냄새 진짜 엄청 강하네요. 예, 이 팽오 초콜라라고 뭐죠? 크루아상인데 크루아상 중에 그 안에 초콜릿 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보통 크루아상은 이렇게 생지 긴 삼각형으로 이등변 삼각형으로 잘라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한
7개 정도 곡선 나오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각형으로 만들거나 이런 모양으로 뭐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뭐 구분 짓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버터 냄새 엄청 좋고요. 뭐 겉에는 이건 좀 만들지 좀 된 제품이긴 한데 한 것 같은데 겉에 되게 바삭하네요. 한번 어우 버터 맛 엄청 강하다. 볼게요. 이거 안쪽에 초콜릿 들었죠? 진짜 진하네요. 거의 누텔라에서 그 뭐라 그러죠? 너트류 같은 거 뺀 그냥 그쪽 그 초코초코한 그런 초콜릿이 가운데 심처럼 쭉 박혀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구워낸 빵인데 부드럽고요. 하여간 이쪽은 바게트하고 팽오 초콜릿 같은 게 유명한 빵집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디저트류, 에클레어류나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굉장히 대중적이고 친근하고 낮은 자세로 맛있는 빵을 즐기기 위해서 뭐 단가를 좀 더 낮추고 인테리어에 신경을 좀 더 덜 쓰면서 이 가성비에 최대한 초점을 맞춘 그런 빵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맛있어요.